라디오스타에서 서지석, 최재우, 김지민, 김희중이 예능 야망을 마음껏 드러냈다. 1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내 꽃길은 내가 깐다 특집으로 배우 서지석, 최재우, 개그우먼 김지민, 전 아나운서 김희중이 출연했다. 이날 김지민은 자신을 둘러싼 열애설에 대해 서로 이용하고 있다.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전우중이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한혜진과 러브라인을 보이는 전현무에게 김지민은 그런 것 좀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구라는 본인에게 화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민은 영화 관상의 배우 이정재를 완벽하게 성대모사했다. MC들은 웃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이후 만화 둘리의 둘리 엄마 성대모사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오랜만에 최재우를 본 MC들은 반가워했다. 그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최창민에서 최재우로 개명을 했다고 밝혔다. 오랜 공백기에 대해 묻자 그는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다라며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1년 반 동안 일용직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1년 동안 명리학 공부를 했다는 그는 다른 게스트의 운세를 풀이했다. 서지석에게는 타고난 운동선수 팔자라며 굉장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구라는 아육대 나가야 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김일중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계 넘버3를 꿈꾼다. 넘버1, 넘버2는 김성주 씨랑 전현무 씨다. 대상을 받으면서 전현무 씨가 넘버1이 됐다고 했다. 그는 넘버3는 아직 저희들끼리는 치열하다며 오상진, 조우종, 한석준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난 방탄소년단 전문 MC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자신을 좋아한다며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다. 육상선수 출신인 서지석은 8년 전 아육대 초창기 시절 섭외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이 아니라 그때는 출연을 고사했다. 갈수록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며 8년 전에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즉석에서 아육대 PD에게 사죄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우리 동네 예체능 재출연의 비밀은 특유의 질척거림이라고 밝혔다. 하차 후 작가에게 전화하고 아무 이유 없이 촬영장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질척거려서 재입성했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